놀라운 가격으로 대만전 시도하는 리얼 카와. 입소문 듣고 찾아온 식객들로 북적북적입니다. 다들 뭐 드시러 오셨나 했더니 콩나물찌은 아닐 테고. 뭡니까 이게? 너의 진짜 정체가 뭐니? 아우지? 맛있는 비밀을 품고 있는 리얼광 첫 번째 주인공. 일단 맛부터 보면요. 춤추게 하는 맛. 입안에 들어왔을 때 아삭한 콩나물하고 또 부드러운 생선살의 그 맛. 생선. 생선이라고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찜은 찜인데 평범한 찜은 아니었으니. 깊은 어둠 속. 눈부셔. 뭐예요? 마주한 이리 와요. 사랑해. 호다 이거 뭐예요? 북어? 가슴 설레며. 안해줘. 꼭 안해줘요. 우릴 보듬해. 드디어 밝혀진 맛있는 비밀, 바로 코다리인데요. 코다리. 콩나물 만나 비주얼 종결자로 환생. 그 산더미. 이름만으로도 침샘 자극. 산더미 콩나물 코다리 찜찜찜 되시겠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자태,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훌륭한 맛.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폭풍 흡입뿐이죠. 진솔한 감탄 끊임없이 이어지니. 그런데? 먹고 싶어 이거. 근데 아니 코다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중국 아니 너무 커요 진짜. 통째로 다 들어있잖아요. 매운맛이 나면서도 계속 땡겨요 자꾸 맛이. 그래갖고 다 먹었잖아요 지금. 걔는 빵빵. 거기에 기분까지 짱짱해지는 이유. 나만을 위한 소치 준비돼서 나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분 좋은 맛. 내 영혼의 동반자, 대한민국 힘의 원천,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압력솥밥. 그것도 그냥 밥이 아니라 손님의 건강 200% 고려한 잡곡밥인데요. 찹쌀, 현미, 흑미, 안맥, 보리, 차조, 강낭콩, 기장, 수수, 렌팅콩, 기타 등등등. 아우 많아요. 무려 22가지 잡곡을 섞어서 영양은 물론 고소함까지 다 잡았습니다. 게다가 주문 즉시 조리. 밥맛 절대 강제로 등극을 했다죠? 아 고소한 밥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진짜. 집에서 한 밥과는 아주 많이 틀려요. 윤기가 자르륵 나고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어머니가 이거보다 맛있어요. 네네네. 아주 맛있어요. 짭! 밥맛은 기본. 밥맛의 구수함을 우려내 속을 확 풀어주는 숭늉이 덤으로 나옵니다. 반찬은 또 어떻구요? 밖에서 사먹어도 집밥을 먹는 느낌으로 손맛을 담아 만들어내는데요. 매일같이 만드는 반찬 가지수만 무려 10가지. 뷔페처럼 먹고 싶은 반찬을 먹고 싶은 만큼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가 있는데요. 가지수가 정말 많네요. 와,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가서 좀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신의 함수 반찬계 화룡점정. 달걀 후라이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니. 저는 15개 먹을래요. KBS